조상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 원장님은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 스타트 글로벌 지원실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양분석실장 등을 발견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혁신무역통상연구원장 맡고 있는 조사장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세션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베트남 나라의 경제 협력 그리고 대표자 확대 또 앞으로의 미래 공동 본인 비전과 관련 몇 가지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이 지향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 수출을 찾지 않는 기대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어떤 아울리스 활동이 전 세계로 퍼져서 나왔는데 특히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특정 국가 간의 어떤 교류 관계 특히 경제적인 분야의 교류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한국과 베트남만큼 성공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동시에 키우는 모델이 될 정도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진전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나 싶을 정도로 92년 후에 지금 한 30년을 맡겼을 때 한국과 베트남을 때는 교류 협력 관계는 좀 드라마틱한 발전 단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 발표를 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경제 협력을 역사를 살펴보고 교회의 협력, 기대의 협력을 살펴본 이후에 앞으로 지금 현 단계의 한 베트남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의 과제가 좀 해결되어야 되느냐 원점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교육으로 마무리 진행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외교관계는 포괄적 전략 전반자 관계로서 단순히 경제사회 문화적인 측면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서로의 협업 관계를 통해서 전략적 공관자라는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양국 정부의 어떤 자신이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는 2030년까지 지금 현재 한 750억 달러의 바람은 양국의 교육 규모를 한 80% 이상 증가한 1500 달러까지 늘려나가자 어떤 전략적인 기준도 제시하면서 양국의 어떤 경제 협력 관계가 좀 더 공고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07년도에 한국과 아시아의 협력이 발표되고 2015년에 한 베트남 협력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K-POP, K-드라마를 비롯한 한류 연기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 전반에 그대로 펴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역 동반자로 선정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입니다. 한국 무역협회협동연구원인데 말 그대로 무역과 통상 분야에 특화된 중간경제연구원 실험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과 홈페이지에 특화점 내에서 한국 무역 통계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따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이 수출 측면에서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4인국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을 제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4인국가가 될 정도로 그만큼 교역 측면에서 무역의 측면에서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 건전한 이제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2015년 이후에 양국의 전체 교육 규모가 조금 유의미하게 드라마틱하게 우상한 곡선으로 체크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전에 단순한 어떤 자본산업이라든지 섬유의복을 비롯한 농업 분야에 집중된 양국의 산업협력 관계가 2010년도 중반 이후 첨단 제조업이라는 단어들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양국의 교육 규모도 지난 한 9년 전부터 드라마틱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외교육 기준에서 베트남은 지금 현재 한 8.4%의
행동을 다하시다 보고 대표단의 수도 기자 김수란 기업이 감정된다는데 감정된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게 80% 이상이 대표단 공개에서 맡겨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감정된다는 한국의 세계시킬 기업인 동시에 베트남의 세계시킬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업들의 본격적인 대외 활동과 현지 투자 진출 그리고 현지화 노력이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를 앞서 말씀드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업이 막중한 역할을 분담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품 교육을 보시면은 뚜렷하게 실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인건비 활용을 위해서 인가공 수출로 원단을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보내고 베트남 경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배출하거나 전체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단순 인가공 형태의 어떤 진출 기회였다면 최근에는 교육 품목도 반도체라든지 IT 분야라든지 한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야로 연모하면서 전체적인 교육 규모도 끌어올리고 있고 경제 협력의 어떤 실질적인 성장도 같이 도모하고 있는 관계로 연모를 하겠습니다. 더더구나 베트남 정부가 과거에 이제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해서 지역 개방 정책을 펼쳐놨었는데 베트남 정책도 적극적인 베트남 정부도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이라든지 제조 육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이러한 베트남의 산업발전 전략과 2035년 비전을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업들이 추가 진출을 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밑거름이 되는 안전장치가 되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팀입니다. 한국의 정비를 각지에 글로벌 생산 기지를 설립하고 아울리스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IRA라고 하는 법안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늘고 있긴 하지만 베트남의 입장에서 보면 2022년도 이 기준으로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1위 투자 국가로 이미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여러 다른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을 훔치고 아시아 지역에서 베트남이라고 하는 떠오르는 시장에 한국 기업이 이미 첫 번째로 투자 진출을 많이 한 국가가 되면서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을 보다 더 가속화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투자 규모 측면뿐만 아니라 그 투자의 어떤 업종이라든지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섬유 등 노동시장에서 산업에서 최근에는 컴퓨터 전자 부품 통신장비 등등의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어 있어서 이러한 게 양국의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게 단순히 그냥 전기를 어떤 인건비를 활용한다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첨단 제조업이 ICT 분야의 첨단 제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해당 지역의 어떤 보유라든지 대수라든지 말 그대로 베트남 투자 경제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한국 기업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조금 더 견고해지고 긴밀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국의 대대기업 투자 업종이 58개로 업종과 투자가 다양화되고 하면서 물론 이제 일반적인 어떤 소비자라든지 프랜차이즈라든지 요소들이라든지 유통, 금융, 보험 이런 분야까지 다각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뭐 호텔이나 하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한국과 유사한 느낌, 한국 뭐 특징의 한국 간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국인 타운이 될 정도로 베트남은 이제 우리 곁에 바로 다가와 있는 동반자의 지위로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투자처로서의 어떤 매력도가 상승하고 있는 베트남이라고 제가 중간 제목을 뽑아봤는데
오전 시간에 오전 세션에서 인도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중국의 제조 경영 강화라든지 중국 제조업의 자금력 상승 등등에 따라서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중소기업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9월 지금 현재 만약에 무역에서 특정한 통상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제조 수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비사가 지금 현재 의료기생산 시설 외에 추가로 대외생산 기지를 확보하고자 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 시장 기업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 내용을 꾸민다면 시장 기업으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준이 5% 넘을까요?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중소 제조 수출 기업이 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은 현대 산업에 가까운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한국과 치열한 경합 관계에 이미 돌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자체로서의 매력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좀 꾸준하게 보이는데 이제 회사가 민간 경제 국제로서 중국을 이와 교류 협력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미국을 강력한 대중 경제라든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가 투자의 이름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중국을 다시 통해서 저희 무역회를 통해서 업체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시다라는 오퍼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오퍼의 기대 내용이 시장이 추세상입니다. 중국 환경 좋습니다. 중국 제조업 기반 괜찮습니다. 하면서 도리어 이제 중국의 지방 정부가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투자 유치 활동을 아무리 활동을 강화할 정도로 중국은 미국의 어떤 강력한 압박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여전히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생산 시설을 두고 생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내보내는 생산 기지로서의 어떤 역할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대표는 여전히 뭐 젊은 인구도 많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내수 소비 시장의 잠재력. 내수 소비 시장의 어떤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청년층 인구가 많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1억 이상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소비재 그리고 유통업종이 얼마만큼 보편한 현지의 시장이라든지 매장을 많이 내고 있느냐 그러한 신문기사를 잘 검색해 보시면 그걸 직접 삼아서 베트남에 대한 시장 매력도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뭐 다음 전체적인 부품 용적도 우리보다 훨씬 큰 국가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출입이 비롯해서 막장 천연자원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WTO 가입이라든지 미국과의 국제정상화라든지 그리고 대외 개방적인 경제정책 그리고 제조 인성 전략 이러한 어떤 경제성장 발전 모델이 과거 한국이 경제개발 5년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처럼 베트남도 한국과 유사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계속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적인 어떤 투자처, 진출처로서의 리스크는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대외개방형 경제정책, 통상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 권력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가장한 그리고 양국 간 협회를 선정하고 활발한 경제정책 확장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일본, 한국, 인도 등 주요 국가와 양자간의 협회뿐만 아니라 CPTPP라든지 ISF라든지 가장한 협정에서 가입을 하면서 높은 대외 개방 의지를 보이면서 글로벌 교역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대 대표 나온 거 하나 되는 교육 협력을 지난 30년간 한 대표 나온 과제는 교육의 측면에서 굉장히 성장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어떤 임금 낮은 임금을 이용하기 위한 인자봉 장벽의 협력을 도우기로 한 전공업 진출에서 이제는 전통 품질이 이끌려오던 첨단 반도체 분야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양국 관계는 드라마틱한 어떤 발전 계획을 보여왔는데 앞으로 한국과 대표한 관계가 한 단계적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면서 한 단계적 진출에 나가게 되어서 어떤 키워드들이 좀 부족할까 라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제안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뭐 슬라이드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생각하는 키워드는 이미 글로벌 교역 시장에서 글로벌 세계 교역을 측면에서 코리아라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뚜렷한 중점국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 80년대, 90년대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계를 만들어서 무역 협상을 자신해서 기자가 된다. 이런 논리에 고착된 이코노믹 애니멀이 아니라 한국 무역,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될 때는 글로벌 시장의 기술 좋은 품질을 제품과 서비스와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세계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한국. 이런 어떤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기여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이제는 핵심 전략으로 해야 될 정도로 양쪽의 측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로 뛰면서 여러 가지 전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우쭈하게 일어나가지고 세계 시장을 개척한 결과 한국은 이미 무역 전국의 기미를 공고해하고 여러 국가와 중요한 국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 베트남과의 앞으로의 30년을 좀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 어떤 노드맵을 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은 제품을 수출한다 지적인 구조에서 전기어였던 인력과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경쟁력 있게 생산해서 다른 경쟁력이 되든 기술 경쟁력이 되든 전세계 수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영업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무역 확대를 더 많게 만든다 라고 하는 기존의 경제 논리에서는 조금 더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포장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제 제가 제안하는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협력 앞으로의 30년 모델은 한국이 진정한 정권자로서 베트남의 국가주체 발전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바로 옆에서 현지에 와서 기여하는 친구라는 모델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동반자라는 어떤 개념이 아닌가 단순하게 협정을 달아냈고 양국 지사에 사진을 찍고 어떤 말을 협정을 내렸습니다 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이 그동안 손을 맞잡고 발전해온 것처럼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것처럼 베트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진짜 친구라는 개념. 경제적인 논리가 그게부터 너무 많이 들고 기업이기였고 영업이기였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기본이고 한 단계에서 업그레이드된 어떤 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 3회하고 10회하고 뭐 거리가 상당히 될 정도로 긴 어떤 국토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화라든지 어떤 도로 건설이라든지 물류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제조업 성장세를 강화하고 대중 경제 정책을 강화하는 만큼 베트남의 어떤 도시화는 시에 대해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팔고 기술을 팔고
아주 쉬우고 있거든요. 그런 진출 모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프로세스를 협력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해서 교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그 진출 모델, 말 그대로 프로세스형 진출 모델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모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는 워낙 이제 오일머니가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전세계 금주가를 끌어모으면서 수박과 도시를 건설하고 있지만 우리가 유망협력 분야부터 스마트 시티를 통해가지고 말 그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국이 그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베트남과 협업해서 단순히 물건을 받으면 스마트 시티 모델을 확산하면서 베트남의 전체적인 생활의 어떤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이 모델을 좀 이용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는 주요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질이라는 게 크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품 하나를 도시출하고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고 하는 것보다 스마트 시티라는 이 개념은 말 그대로 교통망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공원, 학교, 주거지, 상가, 보건의료 이 모든 게 결합된 말 그대로 종합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형, 프로세스형 진출협력 모델을 앞으로 좀 더 강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첨단 농축산업 분야입니다. 중동지역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스마트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기업들 청년 농부가 나오고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도심형, 공장형, 스마트 농장 등등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베트남 GDP에서 농축산업에서 10%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종사자 비율이 4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테크 농업단지 그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접목된다면 뚜렷하게 베트남의 어떤 농축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한국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유망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어떤 큰 주요 기업들도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런 첨단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술계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관련된 어떤 협업 등등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IT 기술이 발전하고 AI 기술도 최근에 AI 이야기가 나오고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력 확보, 에너지 원 그리고 기후변화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서 그동안의 화석연료에 기준했던 그 모델을 이제는 2040년까지 또는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로 탈탄소 시대로 넘어가야 할 시대고 지금 대표라면 그동안에는 한국형 성장 모델을 통해서 산업발전 전략, 제조기술 전략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만큼 올라왔지만 앞으로 경모 구간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 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베트남의 어떤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관련된 인프라 등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 베트남의 국민대한 산업발전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한국의 투자치로서의 매력도도 그와 마찬가지로 엿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전력 수요에 한국이 한국 전력이라든지 관련된 전력 관련 우리 한국 첨단 기술이 베트남의 전목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관련된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 진출을 한 기업도 있고 앞으로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K-POP을 비롯한 한류 베트남의 대중 외국어가
그래서 한국의 의견도 불편함은 한국에 대해서 국가 이미지로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 기업의 기업인들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이 중소의 재료를 제공하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말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한베트남 관계는 민민 모델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자본주의 현대 역사에서 국가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이 이보다 더 살짝 궁합인 국가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한베트남 관계는 말 그대로 세계인들의 모범이 되는 협력 모델로서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제인지, 제조 육성, 산업전략, 대외 재정 정책, 이런 데 필요수가 맞물려서 되는데, 앞으로 30몇 주를 준비하고, 새로운 어떤 로즈맵, 앞서 말씀드린 한국이 앞으로 30년은 베트남의 경제발전, 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는 국가와 기업으로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분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많은 것들도 한국이 베트남을 보다시피 베트남이 한국을 보는 기본적인 시작 자체 6.1의 대남도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